그 다음에 이제 기준이 뭡니까? 예. 과보를 내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입니다. 자, 그러면은 뭡니까? 자, 503쪽입니다. 자, 그래서 금생에 맞느라, 다음 생에 맞느라, 세 번째 생부터 맞느라 효력을 상실한 것, 이렇게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면, 뭡니까? 우리가, 우리 암담마, 상자와 암담마에 의하면 뭡니까? 우리는 업을 지으면 똑같은 업을 몇 번 짓습니까? 일곱 번 짓죠. 우리 자만화 과정이, 그죠? 우리 저, 제4장 뭡니까? 인식 과정의 길라잡이 하면은, 우리가 그, 업을 짓는 과정, 자만화 과정이 나오지, 속행. 속행은 일어나면 일곱 번이죠. 그 속행이 업을 짓는 과정입니다. 그렇게 보면 똑같은 업을 일곱 번 짓는 거로 되어가 있습니다. 됐죠, 그죠? 그게 이제 상자부의 그 관점입니다. 그럼 뭡니까? 그 가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가운데 첫 번째 일곱 번 가운데 첫 번째 일어나는 자완하는 그게 뭡니까? 미약하다고 봅니다. 그 다음에 더, 그것보다 더 좀 강한 거, 두 번째 미약한 거는 맨 마지막에 짓는 일곱 번째 있잖아요. 일곱 번째는 두 번째로 미약하고, 그 다음에 뭡니까? 중간에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, 다섯 가지는 강한 거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. 자, 그래서 이 일곱 개 중에 첫 번째 일어났던 자완화는 뭡니까? 다음 뭡니까? 금생에 과보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. 그 맨 마지막 일곱 번째 지은 업, 그 뭡니까? 자완화는 다음 생에 과보를 받는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뭡니까? 다섯 분 있잖아요. 그거는 삼생 뒤부터 과보를 받는다고 합니다. 그러면 효력을 상실한 업 이해하시겠죠? 그럼 제일 첫 번째로 금생에 받아야 되는 업 있잖아요. 이것이 근데 업은 과보를 가져오고 싶어도 조건을 못 만나면 과보를 못 가져옵니다. 그렇죠? 그 기본 원칙입니다. 근데 금생에 무조건 그 업을 지은 그 과보를 가져올 정확한 조건을 못 만날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어떻게 됩니까? 네, 그 업은 효력이 상실되어 버립니다. 자, 내생에 과보를 받아야 될 일곱 번째 업이 뭡니까? 내생에 그 업을 받을 조건을 못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? 그거는 거기서 상실이 됩니다. 그게 뭡니까? 네 번째 효력을 상실한 업입니다. 그러면 다 끝났어요. 가장 막강한 뭡니까? 다섯 개. 2번부터 6번까지 다섯 개가 남아있어요. 이거는 뭡니까? 3세 뒤부터 뭡니까? 반드시 과보를 가져오는 거 됐어요. 됐죠? 그러니까 뭡니까? 한번 업을 지으면은 반드시 그 과보를 가져온다. 됐죠? 그런데 우리는 겁먹을 필요는 없다. 왜? 뭐가 있습니까? 돈드는 업도 있고, 방해업도 있고, 더 좋은 건 뭡니까? 파기업도 있습니다. 됐죠? 예, 그렇죠. 그러니까, 제가 드린 말씀, 이제 좀, 그, 아마 좀 공유를, 그죠? 좀 이해를 좀 받아들여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 뭡니까? 이걸 다 읽어보면 뭡니까? 내가 할 수 있는 것은, 예, 어떤 일이 있어도 선업을 진다. 이것밖에 없어요. 이전에 지었던 악업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. 과보를 가져옵니다. 근데 그 악업이 과보를 가져올 때 뭡니까? 선업을 많이 지나면은 그 과보를 방해할 수도 있고 또 뭡니까? 파괴까지 할 수 있습니다. 그죠? 맞죠? 그죠? 예, 그러니까. 그러면 이전에 지었던 업은 그냥 뭐, 아, 뭐, 나쁜 일 딱 해놓고 내가 좋은 일 해야지. 이래, 그건 안 됩니다. 그죠? 맞죠? 그럼 뭡니까? 우리 불교시험은 참여하는 마음이 있잖아요. 잘못된 거는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참여하고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똑같은 나쁜 업을 안 짓죠. 참여도 안 하고 그냥 떠나고 뭡니까?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습관적으로 있잖아요. 나쁜 짓을 한번 지은 사람은 습관적으로 나쁜 짓을 계속 짓습니다. 맞죠? 그죠? 네,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? 참여라는 강한 있잖아요. 이것들 중에 강한 것 있잖아요. 강한 것이 끼어들어서 이전에 지었던 습관적으로 해오던 그 나쁜 업을 끊을 수 있는 우리 그 계기를 마련해야 됩니다. 그죠?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? 네, 저는 지금 좀 정말 확고하게 받아들였습니다.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선업을 지어야 된다. 와, 답답하다. 어떤 일이 있어도 선업을 지어야 된다고 왜 큰 소리 듣는 그럴까 합니까? 죄송합니다. A형에 대해서 속으로는 안 그렇습니다.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많이 하고 믿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아, 그래서 금생에 받는 법, 요건 읽어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. 그래서 금생에 받는 법이고요. 시간 많아서 빨리 하겠습니다. 503쪽 재밌게 보면은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. 503쪽. 일곱 가지 자완화의 마음 가운데서 가장 약한 마음인 첫 번째가 바로 이 금생에 받는 법입니다. 무슨 소리 이해하시겠죠? 그죠? 네, 그 다음에 다음 생에 받는 법은 뭡니까? 이거는 504쪽입니다. 위에서부터 둘, 넷, 여섯, 일곱째 줄입니다.
자, 이것은 자완화의 마음평까지 중에서 두 번째로 약한 마지막 일곱 번째 마음이라고 알다문을 설명한 데 있고요. 그럼 세 번째 생부터 받는 법은 뭡니까? 둘, 넷, 여섯, 일곱째 출중 법이죠. 아르담마에 따르면은 인식 과정 중간의 다섯 개의 자원화의 마음이 여기에 속한다고 하며 이 업은 윤회가 계속되는 한 결코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않고 과보를 낳는다고 한다. 이렇게 했습니다. 그죠? 자, 세 번째 생부터 받는 업, 즉, 받는 시가 확정되지 않은 이 업의 과보로부터는 누구도 면제되지 않는다고 한다. 부처님과 아라한도 반열반 하기 전까지는 여기에 포함된다. 그렇죠, 그죠?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여러 가지 그런 과거가 나타나셨습니다. 자, 효력을 상실하는 겁니다. 그럼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? 오백원 쪽 위에서부터 위에서 두 번째 쪽입니다. 오백원 쪽입니다. 자, 금생에 받는 업과 다음 생에 받는 업이 조건을 만나지 못해서 읽지 못한 경우가 효력을 상실한 업에 해당된다. 아란의 경우에 마지막의 임종 시에 과거에서 지은 모든 업도 이 효력을 상실한 업이 된다. 됐죠? 그 조금이 다 없어진 분인데 어떻게 과보를 받으려. 됐죠? 그죠? 여기 업은 뭡니까? 조건을 만나지 못하면은 과보를 생산해낼 수가 없습니다. 그죠? 기본 상식입니다. 그런 이야기 됩니다.